우리 용녀씨 뭘 그리 골똘히 보나 했더니 어머니 아주 작기요 공주하세요 파이팅 자기 잔다고 할머니 저 잘 거예요 할머니 공연 잘하세요 파이팅 옷장까지 다 입으시고 진짜 시작이네요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하면 이제 끝이 보이는 거니까 늘 그지? 시작은 끝과 똑같은 거죠 공연장에 오시는 우리 분들한테 내가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 무대에 오르기 전에 혹시 무슨 생각하세요? 잘해야지 하는 생각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 선우 용녀 그녀의 53년 연기 인생에 또 다른 발자국을 남깁니다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의 자화상을 그린 무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 선녀씨와 퍼즐처럼 흩어진 엄마의 삶을 맞춰보며 그녀의 삶을 이해하게 된 아들 애를 죽였어! 애를 죽여! 내 발자가 더러워서 맨날 이러고 사는 게다 한순간에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탄탄한 스토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가슴 짠한 그런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부쩍 들면서 이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눈물도 났어요. 연극 너무 잘 봤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보고 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엄마 모시고 와서 꼭 한번 보고 싶은 연극이네요. 연극이 끝나고 용녀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엄마! 사랑해! 너무 고마워! 아유, 고맙습니다! 와이지, 와이지, 와이지! 우리가 한번 누가 와! 그래서 몸이 너무 퍼덕퍼덕하고 체질에 맞는 거! 진짜, 역시! 네. 역시, 요렇게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체질은 또 이렇게 가지 말아야 돼요! 너무너무 땡겨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배우 선우 용녀!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제 일단 첫 테이프를 끊었지만 이제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관객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든지 이제 이 나이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네, 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